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5월 23일이고요. 증시 셔터업 출발해 보겠습니다. 깍두기님, 케이트 판다님, 알렉산드님, 코코아님, 그리고 라슈님까지 모두 반갑고요. 박영님님, 그리고 게리용크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네요. 모두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손흥민 선수가 간밤에 득점왕 했죠. 박재영 차장님 왠지 안 보셨을 것 같은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 보셨죠? 알아요. 압니다. 알긴 모르지 아는데 안 않아요. 보셨죠? 보지는 주무셨죠? 않았죠. 몇 시에 하죠, 그거? 새벽에 하잖아요. 그쵸. 주무셔야죠. 네. 그두 골로 살라가 한골 넣고 네. 한골 차이였는데 손흥민 두골 넣고 네. 공동 득점왕. 네. 아, 알고 있습니다. 네. 다들 이 이야기더라고요. 네, 정말 대단한 일인 거잖아요. 아시아 선수가 EPL에서 득점한 경우는 없었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박지성 선수도 정말 대단한 선수지만 그거를 더 뛰어넘는 차범근을 뛰어넘는 이제는 그렇게 말해도 될것 그렇지 같아요. 않을까요? 예. 뭐 분데스리가도 대단한 리그지만 영국의 EPL도 세계에서 가장 큰 무대잖아요. 거기서 득점왕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시가총액이 높아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어서 약간 상상은 잘안 가네요. 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정말 어마어마한. 호날두보다도 훌륭한. 저희 날강도. 기분은 그렇습니다. 날강도보다 훌륭한. 네. 뭐 그런. 메시나 호날두 그런 느낌?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득점 왕이면? 네. 아, 뭐좀 몸값도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네. 어쨌든 뭐 저희 증권 방송이긴 하지만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 모두가 기뻐할 아. 만한 소식이어서 처음에 얘기를 그래도 해봐야 될것 같아서 말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저희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바이든 대통령 왔다 갔습니다. 제가 살펴본 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거상이라고 표현을 해서 좀 재밌더라고요. 방한 기간 중에 특정 기업인들을 따로 만난 건딱 두 명이 있었거든요. 네,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정의선 회장 딱 둘인데 이두 기업 모두 미국의 21조 12조를 투자를 되게 많이 한 기업인 딱두 명만 만나서 이 점에 주목을 해서 쓴 기사였고요. 특히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제 하얏트 호텔에서 10분만 만나기로 했었는데 50분이나 만났다고 하고 기자회견도 같이 공개적으로 했는데 막 바이든 대통령이 막 땡큐를 연발을 하면서 함박웃음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그거 때문에 온 거였을 거고, 원래는 이제 4대 기업 총수 만나기로 했었고, 뭐, 문재인 대통령 만나기로 했었는데, 뭐, 일정이 어떻게 조금 맞지 않아서 돈을 제일 많이 배팅한 두 개의 이제 기업만 만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오늘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좀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좀 정리를 했고요. 현대차도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하겠다라고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얻을 수 있는 것과 또 잃을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따져봐야 될것 같고, 투자를 많이 하면 좋긴 좋죠. 투자를 하면 많이 하면 좋긴 좋은데, 이왕이면 이제 우리나라 하면 더 좋겠지만, 이제 그런 환경은 지금 좀 어려운 네. 환경이니까, 미국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면, 어느 쪽이 좋아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자꾸 사람들은 우리만 너무 퍼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던데, 우리 기업들한테도 좀 좋은 건가요? 퍼준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이 현대차를 네. 사주면 그건 퍼준다뿐만이 퍼준다로 끝이 아닌 거잖아요. 그쵸, 거기 그쵸. 공장을 지어서 우리가 만든 제품을 미국 국민들이 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쌤쌤인 거예요. 우리만 이제 공장을 퍼주는 게 아니라 그 공장을 지어서 우리가 그쪽에 미국의 물건을 팔수 있게 되고, 사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침투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지금 중국은 앞만 들어가 봐야 중국 로컬 업체들이 꽉 잡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예.
뭐 미국은 테슬라를 이기기는 어렵겠지만 GM 포드 정도는 이기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GM 포드를 이긴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이 중국만큼만 커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에게는 뭐 굉장히 큰 기회가 될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퍼준다라고만 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주고 가져올 순 없잖아요. 나는 하나도 안 주고 너희한테 물건만 팔아먹을래. 이것도 도둑놈 짓보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하고요. 두 번째 기사는요. 지난주에도 많이 차장님이 다뤄주신 것 같은데, 2차전지 관련주 강세가 지속되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순위가 요동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미 LNF가 전체 2위로 올라섰다는 내용은 지난주에 전해주셨고요. 지금 1위 자리도 약간은 넘보는 상황 얘기가 됐고요. 3위권 밑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1위, 2위 자리도 계속 내주고 시총이 8조 원대까지 줄어드는 동안에 HLB는 시총이 2조 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순위도 8위에서 4위로 훌쩍 뛰어 올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으로 바뀌고 그쪽으로 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쪽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7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2017년 말로 기억을 하는데 3년 동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당분간 이 순위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성장주 쪽에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그 산업, 이게 어떤 건지를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2차전지 소재 쪽을 당분간은 계속 성장한다라고 가정하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돈이 돈을 낳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제 돈이 돈을 낳는 경우, 수급이 주가 상승을 유발시키고 주가 상승하면 또 수급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들이 당분간은 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2차전지 쪽에서는 이제 선순환이죠. 선순환이 될수 있기 때문에 1등 기업,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1등 기업에 좀 뭔가 투자를 좀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좀 변한 지 얼마 안된 기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시가총액 1위 업종. 1위 업종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된다.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딱 듣기에는 2등인 LNF랑 4등인 HLB는 좀 그것보다는 1등이 낫다. 그러니까 1등만 한다는 게 아니라 1등이 속해 있는 산업.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등으로 되고 나서 뭐 바이오 이런 쪽들이 다 좋았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산업을 보자라는 거지. 1등을 꼭, 1등이 좋겠죠? 1등이 좋기야 좋겠죠? 근데 그 산업 전체를 좀 보자. 2차전지 소재 산업, 이게 이제 시가총액 1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산업이 성장 산업임에는 틀림없다. 그런 이야기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마파크님이 손흥민 관련주는 없나? 뭐 있었던 것 이렇게 같은데. 하셨는데. 손흥민 관련주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사실 테마 쪽에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네.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시니까 그런 것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 빠르게 보시죠. 애플이 중국 의존도를 줄인다고 합니다. 대체 생산지로는 인도와 베트남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고요. 원래도 미중 갈등이 좀 부담이었는데 중국이 제로 코로나 고집하면서 외국 기업들이 엑소더스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뭐 중국이 워낙 애플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어서 이런 식으로 탈출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함께 다뤄주고 있었어요. 맞아요. 뭐 자기네들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나오지는 못할 거고. 근데 이제 비중을 좀 의존도를 좀 줄일 수는 있겠죠.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이 공급망이 조금은 다른 쪽으로 빠져나오는, 그리고 이제 중국도 사실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여서, 상황이어서, 그 전부터도 이런 이야기들은 좀 계속 나왔었고요. 그렇지만 핵심 공장들은 또 계속 또 거기서 가동을 하겠죠. 물건 팔아 먹어야 되니까. 아까 이제 현대차가 이제 공장만 짓고 우리가 물건만
팔아먹고 공장 안 지어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뭐, 애플이나 테슬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의존도를 조금 줄일 수는 있겠지만, 아예 뭐, 거기서 탈출한다? 그렇게는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사 다 살펴봤고요. 9시 1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출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만기 혼조세였어요. 뭐 낙폭을 조금 뭐 키우면서 낙폭을 좀 키우면서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하락을 했는 그 그러니까 변동성을 좀 키우면서 걱정스러운 미국 증시였는데 우리 증시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금요일장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이고요. 코스피가 9포인트 상승하고 있고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은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강보합권에 출발을 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고요. 2647포인트, 2600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600선 위에서는 조금 현금을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포인트 상승하고 있고요. 상승폭은 조금 미미합니다. 그래도 상승 종목 수가 750종목이 다 되네요. 하락 종목 네.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주 좋다. 여기서 막뭐 900포인트 눈앞에 보인다. 이런 상황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금요일 오르고 오늘 오르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 현금을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1%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1.6% 오르고 있고요. 뭐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쪽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쪽 움직임이 좋은 것 같고요. 현대차 공장 뭐 짓는다라고 하니까 현대차 그룹 최근에 주가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동차와 2차 전지 쪽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돼서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2차 전지 쪽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동진세미캠 뭐 반도체 소재 쪽 실적 좋았죠. 솔브레인 소재 쪽 이런 쪽 주가가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입니다. 네, 수급 한번 살펴보고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개인들 분위기가 좋습니다. 코스피에서 개인이 순매수 해주고 있고요. 245억 원, 외국인 기관에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236억 원, 기관도 17억 원 순매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역시 분위기 비슷합니다. 개인이 590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527억 원, 기관도 49억 원 팔고 있는 상황까지 수급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시장 상황은 일단 요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겠고요. 금요일장 좀 짚어주시죠. 네. 금요일 시장은요, 뭐, 채팅창에서도 그러셨는데, 지옥을 경험했다. 많이 빠졌다가. S&P 500이 이제 금요일날 장중 고점 대비 18%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약세장에 코앞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마이너스 20%를 찍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막판에 이제 플러스가 나긴 했는데, 뭐 이것도 1포인트도 아닌 0.57포인트가 오른 거니까, 겨우 이제 강보합에 턱걸이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네. 장중에 급락했다가 올라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심리가 어떤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S&P 500이 약세장, S&P 500까지 이제 약세장에 진입을 해서,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지금 안심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언제 하락해도, 언제 지수가, 급락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금요일에는 호재도 있었어요. 중국이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기준금리를 낮출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기준금리를 낮췄어요. 1년물이 아닌 5년물을 낮추면서 부동산 경기가 식어가는 거를 조금 예방하겠다. 예방주사를 한번더 맞은 그런 상황인 거고. 다음 주 봉쇄가 풀리면서 1년물을 어떻게 할지를 한번 또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약발이 거의 영향이 없었어요. 우리 증시는 뭐 그래도 조금 막판에까지 계속 끌어올렸는데 미국 증시는 처음에 이제 강보합으로 출발해서 그냥 쭉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호재가 반영이 잘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전에는
조금만 호재가 나와도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지금은 호재가 나온다라고 한들 에이 이게 뭐 얼마나 가겠어? 이런 약간 부정적인 심리가 또 많은 그런 상황이 된것 같고요. 네. 블러드 총재가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했어요. 자산 가격이 재조정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통제가 필요하다. 자산 가격 빠져도 인플레 잡겠다 이 얘기한 거거든요. 이건 조금 무서운 이야기예요. 뒤에 이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준의 속마음을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돼요. 여자친구가 오빠 우리 헤어져. 진짜 헤어지자는 얘기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잠깐. 전후 맥락을 잘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오빠 우리 헤어져는 야 네가 좀더 잘해라. 너 까불지 마라. 이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이제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뭐 블러드 총재가 막 이렇게 이야기한 게아 진짜 뭐 시장을 박살내겠다? 뭐이 말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 진짜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를 이게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이런 말들을 지금 상황에 맞게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속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시장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요 내용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역시 이제 소매업종이 계속 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소매업종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소비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 소비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면 미국 경기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반대로 가치주에 해당되는 헬스케어, 부동산, 에너지, 유틸리티 업종은 어제 또 상승을 했습니다. 성장주 어제 테슬라가 700달러가 무너지고 그 이상한 뭐 ESG 지수에도 빠지고 약간 앨런 머스크 성추문. 네, 이것도 앨런 머스크의 성추문 사태가 왜 테슬라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까?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CEO에서 쫓겨난다. 만약에 CEO에서 쫓겨나고 그럼 다른 사람이 경영하면 머스크처럼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우려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겠지만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어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 애플이랑 테슬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애플이랑 테슬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계속 애플은 자금 조달할 필요가 없어요. 애플은 있는 돈 가지고 지금 주식을 막 태우고 있는 불태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고 막. 근데 테슬라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돈을 벌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써야 될 돈이 더 많습니다. 여기도 공장 지어야 되고 여기도 지어야 되고 여기도 지어야 되는데 계속 캐펙스 늘려야 되는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지금 몇몇 기업들 상장 처리하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돈 필요한데 IPO 안 되고 자금 조달 안 되고 물론 이제 테슬라 같은 기업이 자금 조달이 안 될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지만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그래서 테슬라의 700달러가 무너진 거는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주가를 잘좀 봐야 됩니다. 뭐 얼마였죠? 1200달러? 1200달러였죠? 1200달러에서도 막 미친 듯이 매수를 했는데 600달러대에서 아, 난못 사겠어? 그것도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분할해서 테슬라를 한번 좀 관심 있게 볼 타이밍이다. 근데 너무 급하게 갈 수는 없고 너무 급하게 갈 수는 없고 내가 바닥을 잡겠다? 이것도 어려운 거니까 테슬라가 한 주도 없으신 분들은 이제 분할해서 한 주만 사도 60만 원, 70만 원이잖아요. 맞죠? 600달러면? 그쵸, 그쵸. 아, 100만 저원한 주도 돈이잖아요. 없는데. 100만 원 돈이잖아요. 100만 원을 뭐 사실 한달 용돈 안 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좀사 모으면 지금부터 한제 생각에 아하. 5년만 모으면 꽤큰 종잣돈이 될수 있을 거다. 적금 분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내가 한 번에 100주, 200주씩 사겠다. 이거는 저는 좀 지금은 반대인데, 한 주씩, 내가 한 달에 한 주씩 이렇게 좀사 모아가는 그런 전략. 또 애들한테 그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자녀분이 있으시면. 앞으로 뭐, 제 아이가 9살인데, 차를 살 때쯤 되면, 30대쯤 되면, 그럼 다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그럼 그 돈으로 모아서 테슬라 산돈 이렇게 현금화 해가지고 모델 S 하나 사고 뭐
그 돈을 모아서 테슬라차를 사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어제 지표를 보면 채권금리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채권금리가 빠진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 우려? 이게 해소됐구나라고 보기보다는, 경기, 지금 큰일 났네?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안전자산 선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이 어제 변동성이 굉장히, 금요일날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아이라, 모르겠다, 그냥. 난 그냥 3% 이자 받고 말래. 이런 거죠. 여기서 샀으면 그냥 이자 3% 받는 거잖아요. 채권금리가 3%니까. 아, 뭐 지금 주가 주식으로 해가지고 1년에 3% 먹기 쉽겠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예. 안 깨지면 다행이지.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채권금리가 지금 하락하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강세를 보인다라는 거죠.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블러드 총재가 매파적인 발언을 좀 하면서 자산 시장이 망가지더라도 우린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좀 커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ECB도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이제 채권 매입 다 마치고, 돈 푸는 거 이제 마치고, 7월부터는 곧!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곧첫 금리 인상을 볼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분데스방크 총재가, 뭐 독일이 사실 ECB에서는 대장이잖아요. 예.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채권 가격은 좀 강세를 보였고요. 달러 인덱스 소폭 상승했습니다. 또 103포인트. 이거는 달러의 강세는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엔화, 유로화 모두 약세였고요. WTI는 1달러 상승해서 103달러. 중국의 부양책 영향을 조금 받았고요. 오늘 중요한 건 연준의 속마음입니다. 연준의 속마음. 연준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게임이 아니죠.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냐. 예. 이게 중요하거든요. 연준이 뭘, 무엇을 목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고 뭐 하는지, 그걸 이제 속마음을 알아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기존의 경기 침체가 왔을 때 회복 국면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경기 침체가 와서 이제 침체가 와서 부양책을 써서 이제 수요가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로,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침체가 와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자리로 돌아오고, 네. 일자리로 돌아와서 임금을 받으면 그게 수요가 늘어나고, 기업의 실적이 그걸로 좋아지고 다시 고용이 늘어나고, 이런 이제 순환들이 됐었는데, 코로나 때는 약간 뭔가가 있었 다른 점이 있었어요. 팬데믹이라서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밖에 나와서 일을 못 합니다. 병에 걸릴까 봐.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돈을 풀었죠. 4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4천조를 풀었어요. 4천조를 쫙 풀면서, 야, 너희 쓰고 싶은 거 써. 인당 1,000달러씩 한 달에. 인당 1,000달러면 100만 원이에요. 4인 가족 400만 원을 그냥 꽂아준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꽂아줬죠. 밖에 못 나가는데 400달러? 오. 400만 원이면 TV나 바꿀까? 집에 오래 있어야 되는데. TV도 바꾸고, 가전도 바꾸고, 앉아서 오래 TV 봐야 되니까 쇼파도 바꾸고. 그래도 막 돈이 남아. 저축률이 막, 미국 저축률이 막 올라가서. 이렇게 놀다 보니까 일하기 싫으네. 코로나는 끝났는데, 그게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 뭐죠? 그, 노동시장으로 돌아오는, 경제활동 참가율. 예. 그러니까 실업률은 낮아졌다라고 하는데, 실업률이 낮아진 이유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일하고 싶은 사람이 100만 명 중에 내가 5만 명의 일자리를 못 구했다. 그럼 실업률이 5%인 거잖아요. 5만 명의 일자리를 못 구했는데 지금은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일하고 싶은 사람이 줄다 보니까 모수가 줄어서 실업률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일하고 싶은 사람이 여기서 만약에 더 많이 늘어난다. 그럼 실업률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예. 일자리를 못 찾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전 수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세요? 여전히 일을 그냥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안할 수도 있겠지만 예. 먹고 살 만하다라는 거죠. 코로나 때 돈을 막 그렇게 막 주다 보니까 그게 좀 남아 있고, 물론 이제 그런 관성도 있겠죠. 주는 돈 받아 쓰다 보니까 아 일하기 싫어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받아놓은 돈도 많고, 2019년도에 비해서 내 주식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네,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네,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굳이 또 밖에 나가서 일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노는 게 좋은데, 그러고 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의 속마음은 뭐냐? 기존까지는 노동소득으로 인해서 소비를 이어갔었는데, 네. 침체가 왔을 때, 다시 일자리로 나와서 노동소득을 늘리고 그게 수요를 만들었는데, 지금 자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부의 효과로. 내가 진짜 지금 현금은 없지만 내 집은 뭐, 15억이니까. 좀안 되면 뭐집 팔지. 뭐집 팔면. 내가 15억 부자인데, 뭐 네. 굳이 이렇게 나가서 일해야겠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2020년도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베이비 부머가 은퇴를 빠르게 했다. 왜 은퇴를 빠르게 했냐? 주식이 이렇게 올라오고, 코인이 이렇게 올라오고, 내가 산 집이 이렇게, 가격이 높은데, 굳이 일을 해야겠어? 내가 50대인데 이제 그만 은퇴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자산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는, 일을 안 하겠네요. 그렇죠. 고용시장, 노동시장으로 다시 복귀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이거를 조금 손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브로드 총재가 그 얘기 했죠. 뭐 어저께 한 얘기가 그겁니다. 자산 시장에 재편이 있더라도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다. 자산 시장 박살나더라도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다. 첫 번째가 이제 주식시장. 주식시장이 위에서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약간 브로드 총재도 달래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50bp, 50bp, 그리고 25, 25, 25 올려서 올해는 2.7까지 만들고 내년 상반기까지 중립금리를 3.5까지. 그러니까 기존의 중립금리보다 1%포인트 더 높게 잡지만, 일단 먼저 올려놓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자산시장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우리가 금리를 낮춰줄 수도 있어. 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조금 달래주긴 했습니다. 자산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100이라고 하면, 뭐 80까지는 좀 낮추고 싶은데,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등판해서 주식시장 잡아줄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낮추고 싶은 거예요. 자산시장이 너무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이걸 조금, 이제, 풍선에서 바람을 좀 빼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계속 바람이 들어가면 뻥 터져버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일단은 조금 바람을 낮추고 싶은 건데, 바람이 너무 빠져버리면 괴로우니까 내가 내년도 하반기 정도 돼서 인플레이션 잡히고 하면 다시 금리 내려줄 거야.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근데 지금 가장 하락하지 않은 자산이 부동산입니다. 미국 이야기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비슷한 것 우리도 같은데. 비슷해요. 네. 우리가 미국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지금 미국 가계 자산의 25%, 우리보다는 훨씬 더 비중은 적은데, 25%면 엄청나게 큰 비중입니다. 그리고 물가지수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안 잡으면 물가지수를 잡을 수 없는 거고, 자산 가격이 조금 더 떨어져 줘야 고용시장에 노동력이 돌아올 수 있는 거라서, 지금 주식 다음으로는 연준은 부동산을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전망은 너무 뜨거워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올해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2014년 이후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주택 가격도 지금 보시면 주택 가격도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공급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해요. 네. 원자재도 많이 올랐고. 예.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주택 착공 이런 것들 지금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공급이 부족하고, 사람들의 기대심리, 부동산 계속 오를 것이야라는 기대심리는 높고, 그럼 연준이 할수 있는 건 뭘까요? 연준이 집을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네. QT가 있습니다. 연준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있죠. QT에서 국채도 있고요. 대출을 더안 해주는 거구나. 아니요. QT, 국채. 그러니까, 금리를
그러니까 QT에, 네. QT에는 그러니까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축소하는 거잖아요, 채권은. 네. 여기에는 국채가 3분의 2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MBS입니다. 네. MBS. MBS가 만기가 돌아오면 롤오버를 안 하는, 재투자를 안 하는 방식으로 줄일 텐데, 이게 MBS가 만기가 길기 때문에 내년 정도 QT 950억 불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950억 불 해가지고 1조 달러 정도, 1년에 1조 달러 정도 이제 할 텐데, 내년 정도 되면 MBS 같은 경우에는 만기 도래하는 물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벌벌 떨고 있는 거는 가지고 있는 MBS 채권을, MBS를 시장에 내다 팔 것이다. 그러면 MBS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렇죠. MBS 금리가 확 튀겠죠? 위로 네.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주담대가 급등한다라는 거예요. 네. 6%, 7%. 예를, 그러니까 뭐 가정이지만. 그렇게 되면 빚내서 주식, 집산 사람들 버틸 수 있을까요? 나는 힘들죠. 고정금리니까 괜찮아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5년마다 그거 재 리파이낸싱 해요. 네. 예, 뭐 내가 20년짜리 고정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5년마다 되는 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변동금리가 좀더 싸서, 원래 고정금리가 더 이제 비싸고 변동금리, 반대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변동금리가 계속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주택가격까지 좀 잡힌다 라고 하면, 이게 저는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MBS 금리가 올라가면 다른 금리들은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게 지금 하이힐드 스프레드거든요. 회사채 어떻게 보면 이제 가상금리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 수준이고 뭐 2015년 수준이 뭐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왔어요. 네. 이게 올라가면 지금 시장이 버틸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좀 의문점입니다. 연준은 자산시장을 잡고 싶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자산시장을 잡음으로써 물가도 잡고,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도 잡고, 노동자들을 고용시장으로 조금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우리 경제,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버텨줄 수 있느냐, 그거를 하이드 스프레드를 보시고 판단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드 스프레드는 구글에서 검색하면 차트가 계속 좀 제공이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요, 평택 공장을 방문했고요, 현대차 50억 달러 추가로 유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땡큐 땡큐 했다고. 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의 관심은. 그리고 의제가 반도체, 친환경 배터리, AI, 양자기술, 바이오, 자율로봇 이런 쪽에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특이한 거는 정부와 탄소 제로를 위해서 원자력 협력을 강조했다. 원전 관련된 종목들. 우리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그다음에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이게 이제 GPS 관련된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 지원해주겠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해서. 그래서 뭐 항공 우주라든지 위성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 좀 주목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원전, 방산, 우주산업, 이게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좀될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 크게 다르진 않는 그런 상황이고. 요거 IPF,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비난을 좀 하고 있는데, 네. 그 이후에 중국의 반응을 좀 한번 눈여겨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소비 관련된 종목들,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좀 좋지 않을 수 있어 보이고요. 경제에서는 외환시장 긴밀한 협력도 약속을 좀 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달러 스왑 이건 없었지만, 그래도 네. 긴밀한 협력을 약속을 또 했다라는 것도 우리 시장에는 또 긍정적인 점으로 작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시간이 좀 지났네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셔터업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 대포차 곰차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